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글로벌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학술지들의 공동 성명서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의학학술지들이 참여해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긴급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기후위기,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의학학술지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서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지구 온도 상승과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과학이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하며 코로나19처럼 기후변화도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현재의 계획만으로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인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재앙이 되는 섭씨 2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열질환 관련 사망률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탈수와 신장 기능 상실, 피부암, 열대성 감염, 정신질환, 임신 합병증, 알레르기, 그리고 심장 및 폐질환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노인, 소수민족, 빈곤층,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 작물의 수확량도 줄었습니다. 1981년 이후 1.8에서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식량 안보도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명서는 기후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부유한 국가가 더 빨리, 더 많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가장 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과 피해를 받지만 기후변화의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명서는 11월에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세계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더 공평하고 더 건강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2021년은 전 세계가 방향성을 바꾸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